여러분들 GT밥에서 최강의 무기는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카빈 소총 MK2 아니면은 특별 카빈 소총 MK2 이 두 개의 총기만 GT밥 사람들은 쓰고 있어요. 먼저 일반 카빈 소총 같은 경우는 여기 가운데가 뭔가 원통처럼 동그랗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기의 앞부분이 굉장히 두껍네요. 이쪽에 보시면은 풀, 세미, 세이프 그리고 30발짜리 탄창이 끼워져 있고요. 개머리판 같은 경우도 뭔가 철봉처럼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쪽에서 보시면은 5.56mm 탄 쓰고 있고 총기를 조준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특별 카빈 얘가 훨씬 더 넓적하고 사이즈가 커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5.56mm 쓰고요. 탄창이 좀 더 넓적한 느낌? 이 총 같은 경우는 뭐가 적혀있는 게 없네요. 몸체 앞부분이 살짝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고 확실히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제가 총을 조준했을 때와 하면 얘가 훨씬 더 심플한 느낌? 제가 카빈 소총의 사격 모션을 볼게요. 그렇지! 찰칵! 제가 천천히 볼게요. 탄피 발사! 그렇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장전 모션 더 확인해볼게요. 여기서 총을 살짝 비틀면은 얘가 빠집니다. GT밥 특징! 탄창 안에 아직 총알이 남아있음. 그리고 얘를 버린 다음에 총을 준비해서 다시 끼고 체크! 됐어! 오케이! 장전 끝! 이번에는 특별 카빈 소총의 사격 모션! 느린 화면으로 다시 땅 땅. 특화 같은 경우는 여기가 뻥 뚫리네요. 여기로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발사 땅 땅. 얘도 5.56mm 체크. 그 다음에 장전 모션도 볼게요. 얘를 빼 잡고 땡겨 됐어. 여기 위에가 막혀있네요.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탄창을 여기다가 체크. 그리고 여기 특별 카빈 같은 경우는 장전 손잡이가 여기 앞쪽에 달려있어요. 총 끝에 여기 지금 새끼손가락이 걸려있죠. 힘껏 땡겨 여기까지 쭉 됐어. 그러면은 미션 클리어. 이번에는 명중률을 비교해볼게요. 먼저 카빈 소총 발사 이 정도. 그 다음에는 특별 카빈 소총 이 정도. 왼쪽이 일반 카빈, 오른쪽이 특별 카빈 똑같아요. 이번엔 제가 데미지를 볼게요. 체력이 200짜리 NPC를 쏴보겠습니다. 1, 2, 3, 4, 4발. 좀 더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 체력을 1000으로 맞춰볼게요. 발사 여기까지 딱 30발. 이번엔 사거리를 볼게요. 일반 카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조준점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특별 카빈 들어볼게요. 조준 얘도 빨간불 들어와요. 똑같습니다. 사거리도 이제부터 카빈 소총의 개조 항목을 볼게요. 먼저 확장 탄창 60발, 박스 탄창 100발, 손잡이, 플래시, 스코프, 소음기. 밑에는 그냥 상징이에요.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특별 카빈 소총 확장 탄창 60발, 드럼 탄창 100발, 플래시, 스코프, 소음기, 손잡이. 나머지는 그냥 상징이고요. 지금 풀 개조가 된 상태고요. 특별이랑 카빈이랑 데미지랑 사거리 차이가 조금 있네요. 바로 데미지 비교 들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뭔가 살짝 차이가 있네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특별 카빈이랑 일반 카빈 같은 경우는 MK2로 개조가 가능해요. 어벤져, 이동식 작전본부, 테라바이트 이런 특수체량 내부에서 개조가 가능합니다. 특별 카빈 소총 MK2 구매클릭 됐어. MK2로 바꿔주면 이제 100발짜리 탄창이 사라집니다. 60발 써야 돼요. 그리고 지금 풀 개조가 되는 상태고 카빈 소총도 마찬가지로 MK2 개조 탄창도 이제 60발이에요 100발 못 써요. 이게 일반 카빈 MK2, 얘가 특별 카빈 MK2. 그리고 재원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일반 카빈 소총이 사거리가 더 깁니다. 따라서 제원만 보면은 일반 카빈 MK2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스토리 모드로 넘어왔고요. 사거리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먼저 카빈 소총의 조준점은 여기쯤에서 들어오네요.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특화로 바꿔볼게요. 마찬가지로 조준점은 뜹니다. 비슷해요. 제가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앞에다가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무게는 폭발탄이 달려있죠. 이거 온라인에서는 못 써요. 어디까지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쯤 여기 제가 여기쯤에다가 상자를 놓아드렸어요. 이 라인. 그 다음에는 특별 카빈 소총 MK2 살짝 안 닿죠? 좀만 더 밑으로 약간만 여기 여기쯤. 아니 뭐 똑같은데? 아니 여러분들 이거 사거리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체력이 3000짜리 트레버를 잡고 끝내볼게요. 여기까지. 그렇다면은 종합적인 뼈가리 꽂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